20세기 가장 위대한 투자가로 불리는 존 템플턴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주식을 사야 할 때는 비관론이 극도에 달했을 때다. 결국 대부분의 문제들은 치유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신조를 가졌다 해도 이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결단력을 함께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투자자들이 템플턴 경의 역발상 투자 방식, 즉 시장의 움직임에 즉각 반응하거나 패닉에 빠지지 않고 인내심과 자제력을 갖고 이 많은 자세를 신뢰한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망이 좋아 보일 때 사고 전망이 극도로 안 좋을 때 팔아버린다. 많은 투자자들은 강세장에서는 그저 행복한 기분에 취해서 약세장에서는 손실의 두려움에 휩싸여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만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정신적으로 단련하고 성숙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극복해야 한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존 템플턴의 영혼이 있는 투자입니다. 존 템플턴 경은 20세기 최고의 투자가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탁월한 성과를 낸 템플턴 그루스 폰드로 유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 발발 시 단기간에 주식의 가치를 4배로 만든 1화, 즉 1달러 이하 저가주 투자 성공담으로 유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1929년 이후 이어진 큰 10년간의 대공황이 끝날이라고 판단하고, 1939년 9월 주식 투자에 나섰습니다. 그는 증권회사에 전화를 걸어 1달러 이하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을 100달러 어치씩 매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4개 종목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4년 뒤 이들 주식의 가치는 4만 달러가 되었고, 이 자금으로 자신의 투자자문회사를 출범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27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만 달러의 현재 가치는 약 5억 정도 되므로 5억이 20억이 된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존 템플턴경의 투자원칙 10가지를 볼 것입니다. 1. 쌀때 사라 비판적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했을 때 2. 매수하기 전에 먼저 좋은 주식인지 살펴보라. 3. 시장은 유행이나 전망이 아니라 가치를 사라. 4. 위험을 분산하라. 5. 스스로 공부하라. 6. 투자의 주의를 게일리 하지 말라. 7. 패닉에 빠지지 마라. 8. 실수로부터 배워라. 9. 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10.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도 말라. 이렇게 10가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책 내용을 보겠습니다. 1. 쌀때 사라. 비관적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주가가 낮을 때 사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투자자는 없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시장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 주가가 높을 때는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많다. 반면 주가가 낮을 때는 주식을 사려는 수요가 적다. 투자자들은 멀찌감치 물러나 버리고, 대중들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람들 거의 전부가 한꺼번에 비관적으로 돌아섰다면 더 이상의 시장 붕괴는 일어나기 힘들다. 이보다 자주 벌어지는 일은 특정 분야의 주식들만 떨어지는 것이다. 가령 자동차 업종이나 손해보험 업종 주식들은 경기 상황에 따라 잘 움직이는데 할인 판매 업종 주식들만 갑자기 뚝 떨어지는 시기다.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많이 듣는 조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비싸게 사서 싸게 판다. 이들이 주식을 살 때는 10중 팔구 애널리스트들이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다음이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군중의 움직임에 역행하기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팔고 상황이 최악으로 보일 때 주식을 산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다.하지만 대중과 똑같이 매수한다면 그들과 똑같은 성과를 거둘 것이다.이론적으로 시장 전체를 사면 시장 수익률을 넘어설 수 없다.백악관 경제자문을 역임했던 버나드 바크루는 이 원칙을 아주 간결하게 요약했다.절대로 군중을 따르지 말라.전통적인 상식에 역행하는 투자 판단이야말로 최고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실제로 모든 사람이 파는 주식을 용기를 내서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사서 주가가 급하게 오르는 주식은 꼭 사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본능을 역행해야 돈을 벌수 있다고 합니다. 2. 매수하기 전에 먼저 좋은 주식인지 살펴보라. 투자할 때는 반드시 좋은 주식들 가운데 주가가 싼 종목을 찾아내야 한다. 주가가 낮다고 해서 형편없는 주식을 매수한다면 그건 결코 싸게 사는 것이 아니다. 좋은 주식이란 한창 커나가는 산업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매출 1위 기업의 주식이다. 좋은 주식이란 기술 혁신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의 주식이다. 좋은 주식이란 탁월한 경영 능력을 입증한 강력한 경영진이 이끌어가는 기업의 주식이다. 좋은 주식이란 원가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의 주식이다. 좋은 주식이란 재무 구조가 탄탄해 언제든 새로운 시장에 가장 먼저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이다. 좋은 주식이란 소비자가 신뢰하는 유명 브랜드를 갖추고 이익률도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주식이다. 좋은 주식의 이런 특성들은 결코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다. 가령 원가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판매하는 제품들이 유행에 뒤처졌을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앞서가지만 확장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할 수도 있다. 좋은 주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훌륭한 레스토랑을 살펴보는 것과 비슷하다. 미슐랭에서 별을 받은 레스토랑은 틀림없이 별을 받기 전부터 아주 뛰어났을 것이다. 따라서 열심히 조사하고 투자 경험을 쌓아갈수록 좋은 주식을 집어낼 수 있는 능력도 커 나갈 것이다. 싼 주식이 꼭 괜찮은 투자 대상은 아니다. 반드시 싸면서 동시에 좋은 주식이라야 한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원칙 같습니다. 실제 가치 대비 싼 주식을 사야지, 가치가 없어서 싼 주식을 사서 장기로 보유한다고 해도 그 주식이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사야 그것을 장기 보유했을 때 가격도 오르고 돈을 벌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주식이나 사고 오래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3. 시장의 유행이나 전망이 아니라 가치를 사라. 주식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사라. 시장의 유행이나 경제 전망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주식 시장이란 말 그대로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라는 점을 현명한 투자자는 잘 알고 있다. 강한 상승장에서는 개별 종목들이 강세 모멘텀을 업고 동반 상승하기도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개별 종목들이 시장의 흐름을 결정 짓는 것이지 시장의 흐름이 개별 종목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의 유행이나 경제 전망에만 매달린다면 개별 종목의 주가는 약세장에서도 상승할 수 있고 강세장에서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칠 수 있다. 주식의 가치란 개별 종목 각각에 내재한 고유한 것으로 투자 시점마다 변동이 심하다. 주식 시장과 경제 상황은 발맞춰 행진하듯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약세장이 경기 침체 국면과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익이 전반적으로 감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가도 함께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식 시장의 유행이나 경제 전망에 휘둘리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성공 투자의 열쇠이다. 즉 강한 상승장에서는 나쁜 주식도 시장과 함께 동달아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만약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되면 그러한 종목들은 결국 제값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주식의 가치를 알고 가치가 높은 주식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4. 위험을 분산하라. 이 세상 다른 많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주식이나 채권 역시 다양하게 보유할수록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제 아무리 신중하게 투자했든 최선을 다해 조사했든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마음대로 만들어 갈수 없다. 갑자기 허리케인이 몰아치거나 지진이 발생할 수 있고 원자재 공급업체가 파업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 생산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경영진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내가 투자한 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액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포트폴리오의 어느 부분에서든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다양한 기업, 다양한 산업, 다양한 리스크, 다양한 국가를 고려해 자금을 나눠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큰 그물을 넓게 펼쳐서 던지면 노력의 대가를 얻을 수 있다. 가령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한 나라 경제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투자 대상을 더 많이 찾아낼 것이다. 분산 투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 그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분야에까지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려면 열심히 조사하고 땀을 흘려야 한다. 분산 투자 덕분에 거둔 이익은 이 같은 노력을 충분히 보상해 주고도 남을 것이다. 위험 분산은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춰준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투자를 할수 있다. 즉존 템플턴 경은 해외 투자의 거의 선구자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침체기에 왔을 때 일본 시장에 투자를 해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계셨다고 합니다. 개인도 한두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열 종목 가까이 투자하는 게 좋다고 많은 투자 대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 스스로 공부하라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 최선의 투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확실한 팩트를 갖고 있어야 한다. 투자하기 전에 면밀히 조사해 보라고 알려주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라. 여러 다양한 기업들을 연구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파악하고 투자 대상을 선택하기 전에 전력을 기울여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금 거두고 있는 보통 수준의 수익률을 돋보이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 점을 떠올려 보라. 투자자들은 대개 기업의 이익이나 자산을 보고 매수한다. 자유시장 국가에서 이익과 자산은 대부분의 기업 주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재료다. 다우존스 평균 주가가 됐든 나스닥 지수가 됐든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은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과 비슷하게 움직인다. 어느 기업이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건 미래의 순이익을 산 것이다. 지금의 주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인수되거나 청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그것은 자산가치를 산 것이다. 완겨더미에서 미라를 골라내려면 필요한 모든 사실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 조사하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강력한 지식의 토대를 쌓아야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즉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 남의 이야기나 소문을 듣고 너무나 즉흥적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투자하기 전에는 면밀한 조사를 해서 공부를 한 후에 확신이 들 경우에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부 없이 감정에 휩쓸려 덜컥 사면 그 주식을 오래 보유하기도 힘들고 하락을 하면 두려움에 휩싸여 바로 팔게 됩니다. 6. 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지 말라. 황심은 절대 금물이다. 자신의 투자 자산을 아주 적극적으로 감시하라. 어떤 강세장도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 약세장 역시 언젠가는 끝난다. 이 세상에 확실한 주식이란 없다. 그저 사납고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주식은 없다. 변화의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다. 그러니 투자자는 변화를 예상하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최고의 수익률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신이 투자한 자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언제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한순간도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자만은 당황과 실망을 불러오는 초대장과 같다. 앞으로 닥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다우존스 평균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시시각각 얼마나 변동하고 있으며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에게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파산 기업 인수, 합병, 민영화 같은 일이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요즘처럼 소송을 좋아하는 세상에서는 결정적인 집단소송 한 건으로 인해 잘 나가던 기업이 고꾸라지기도 한다. 정부조차도 정치 세력의 계속적인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흔들리곤 한다. 그러니 누군가가 내 투자자산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물론 진실한 펀드 매니저나 투자자문가라면 예외일 것이다. 그렇다 해도 나 자신만큼 내 투자자산에 관심을 가져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현명한 투자자는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변화의 조짐을 찾으며 자신의 투자자산을 지키는데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진정한 투자자는 자신이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고 해도 자만하지 않고 항상 자신이 가진 자산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손절매는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이야기한 손절매는 기계적인 손절매, 즉, 20% 하락하면 주식을 판다 이런 식의 손절매를 이야기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손해를 봐도 팔지 않는 것으로 오해를 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의 상황이 나빠지면 그리고 그 나빠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팔아야 된다고 많은 투자대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업이 나빠지면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나와야 되죠. 하지만 손절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기계적으로 10%, 20% 정해놓고 그 밑으로 빠지면 무조건 판다는 생각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즉 자신의 투자한 자산에 주의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7 패닉에 빠지지 말라. 경제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투자자들이 저지르는 최악의 행동은 패닉에 빠지는 것이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이런 상황에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현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움도 되지 않는다. 혹시 남들은 다 팔기 시작했는데 나만 팔지 않은 것인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1987년 대폭락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장이 추락하는 와중에 꼼짝없이 붙잡혔을 수도 있다. 단 하루 만에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럴 때는 본능적으로라도 증권회사에 전화를 걸어 최대한 빨리 팔아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야말로 패닉에 빠진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다. 패닉의 공포가 엄습해도 여기에 굴복하지 말라. 다음 날 아침 일찍 서둘러 매도하든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팔아야 할 시점은 폭락 이전이지 이유가 아니다. 그 대신 숨을 한번 깊이 들이신 다음 조용히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해보라. 지금 이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보자. 그러면 주가가 폭락했으니 매수할 것인가? 선택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 그래도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다.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파는 것은 포트폴리오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반사적인 행동일 뿐이다. 주가가 폭락한 다음 주식을 매도해야 할 유일한 이유는 더 매력적인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굳이 이 시점에 다른 종목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보다 더 좋아 보일 리가 없다. 시장이 추락하기 전에 내 포트폴리오가 괜찮았다면 처음에 이 주식들을 매수했을 때의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일단 포트폴리오를 냉정하게 평가해 봐야 한다. 패닉에 빠져 허겁지겁 팔아서는 안 된다. 더 좋아 보이는 주식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주식시장이 패닉에 빠져서 모든 사람이 주식을 내던질 때는 자신도 팔고 주식시장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게 바로 최악의 행동이라고 합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던진 다음에 급격한 반등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아버렸다면 그 위에 오는 급격한 수익률의 반등을 자신은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8. 실수로부터 배우라. 아무런 실수도 저지르지 않는 유일한 길은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실은 이것이야말로 치명적인 실수다. 그러니 작은 실수를 저지른 자기 자신을 너그러이 용서하라.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낙담해서는 안 된다. 더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손실을 만회하겠다고 덤벼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대신 이번 실수를 값진 경험으로 여기고 가르침을 얻어야 한다. 그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 이전과 사실상 동일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이번에는 달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투자의 세계에서 제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네 단어를 입에 올린 것이다. 무엇을 잘못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됐는지 그 원인을 확실하게 찾아내지 않는다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야말로 성공했다는 평판을 얻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자산이다. 무슨 일을 하든 실수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실수를 실패와 연관 짓지 말라.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다들 자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존 템플턴 경조차도 자신의 투자 가운데 3분의 1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3분의 2가 그에게 위대한 성과를 가져다 준 것이다. 성공하는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거기서 배우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식 투자할 때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다른 일을 할 때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인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때 실수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실수한 원인을 파악을 하고 다음에 할 때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실수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아홉 번째, 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를 살펴볼 건데요.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 중에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하시려는 분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구매 태그나 설명란의 구매 태그를 이용해 주시면 제가 채널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9. 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 자신이 투자에 관한 모든 해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실망의 쓰디 쓴 술잔을 입에 대는 것이며 최악의 경우 참담한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스스로 터득한 일단의 투자 원칙을 명확히 해두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투자 원칙을 불변의 진리마냥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다. 투자의 세계는 물론이고 경제적, 정치적 환경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강세장이 계속되면 이딴 성공에 취해버리기 십상이다.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과신하고 자만에 빠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심은 매우 위험하고 그립된 것이다. 자만에 빠지면 반드시 방심하게 되고 재앙적 손실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실망을 맛보게 된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리라고 과연 누가 예상할 수 있었으며 러시아와 동구권에서 공산주의 정권의 붕괴가 몰고 온 충격을 그 누가 상상했겠는가. 실패하지 않는 투자 원칙이나 절대 불변의 투자 원칙 따위는 없다. 투자 원칙이란 그저 가이드라인일 뿐이다. 부단히 발생하는 불가피한 변화에 늘 개방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투자자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공이란 새로운 질문들에 끊임없이 답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느 경우에나 돈을 벌수 있는 투자 원칙은 없다고 합니다. 100% 확실한 투자 원칙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경제 상황이나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투자 원칙도 계속 바꿔가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0.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도 말라. 지난 1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미국 주식 시장의 승자는 낙관 주의자들이었다. 1930년대와 1970년대 같은 아무랬던 시기조차 많은 펀드 매니저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거뒀고 특히 보석 같은 소용주를 숱하게 발굴해냈다. 물론 때로는 조정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급락하는 날도 있다. 그러나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게 연구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존 템플턴 경이 오래전에 이미 예측했듯이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핵전쟁의 위협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자유시장 경제는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로 접어들었다. 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전 세계 경제는 더욱 긴밀하게 통합되고 상호 의존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기업 활동은 부물탈 것이며 무역과 여행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인류가 누리는 부 역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 역시 불가피한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주가의 작은 출렁거림이나 약간의 손실로 인해 실망하거나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시각은 투자자로서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투자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능력마저 아사갈 수 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려면은 일단 주식 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댓글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인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약 우리나라에 좋은 기업들이 많고 그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을 해간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결국에는 상승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기준으로는 좋은 기업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업이 있다면 충분히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거의 똑같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이 얼마나 많으냐가 시장의 수익률을 결정할 것이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경기 사이클을 타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아쉽게도 미국보다는 수익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존 템플턴의 영혼이 있는 투자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은 17가지 존 템플턴 경의 투자 원칙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존 템플턴의 투자 철학과 생애 그리고 서문도 읽을 만 했고요. 각 투자 원칙마다 앞에는 투자 원칙, 뒤에는 영혼의 원칙,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영혼의 원칙은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마인드를 이야기해 주고 있고 삶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영혼의 원칙도 꼭 읽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리지 않은 나머지 원칙들도 중요한 내용이니 이번 시간 영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좋고 이번 시간에 소개한 투자의 원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하실 때는 영상의 하단에 구매태그나 설명란에 구매태그를 이용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